유명하잖아요, 형님. 그렇지. 부대찌개 뭐 의정부지. 피디님 뭐예요, 지금? 뭐 왜 여기로 온 거예요? 오프닝 안 해요? 일단 아침 드시고 시작하시죠. 왜? 오늘 낮에 33도까지 올라간대요. 땡볕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. 아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제가 봤을 때 지금 피디님 얼굴 때깔은요, 뭔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좀 찔려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. 부대찌개 맛있어요. 먹어봐요. 부대찌개 맛있다고 떨떠름하지만 일단 뭐 먹으라고 하니까 일단 들어갈게요. 예, 들어가시죠 일단 형님. 저번 주 방송 봤어요. 근데 뭐 보니까 뭐 상자가 그렇게 부러질 것 같진 않네요. 아니 뭐 저번에 보니까 뭐 굉장히 뭐 가짓수도 많고 뭐 뷰도 좋고. 예? 그 사실 그래서 내가 먹는데 코로 들어간지 눈으로 들어간지 모르겠더라고. 형님 근데 인선이랑 어떻게 뭐 합이 좀 괜찮았어요? 근데 사실 있는 대로 얘기할게. 네. 그때 빨렸던 귀가 아직도 튀겨 안 돼. 트롯계의 거머리예요. 내 골수까지 빨렸다니까. 오 어디선가 전투기가! 엎드려! 엎드려! 내 손을 잡아봐. 하! 자 일단 잘 먹겠습니다. 야 태주야, 태주야 요면. 진짜 부대찌개에 올라간 라면은요 형님 진짜. 와 이거 진짜 미쳤다. 야 이 부대찌개 라면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. 아 있어요. 있는데 맛이 있어. 맛이 이거랑 똑같지가 않아요. 딱 좋아. 솔직히 저희 맛있게 먹을 때마다 얄밉죠. 피디님 마음에 안 들죠. 다다다. 그렇지. 좀 머리 좀 깔으세요. 형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. 여성 게스트로 바뀌어요.